4번 가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채무자와 인수인 합의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도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자 병전적 무슨 인수? 채무 인수는 일종의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제목이야. 병전적 채무 인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런 갑한테 뭐가 있어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채무를 또 누가? 자 거기 보면 인수인 채무자와 여기 인수인 합의로 채권자가 누구에게 인수인에 대해서 도란 말은 뭐야 도 예? 그러면 을 채무가 그대로 있고요 병도 이 갑한테 뭐한다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약속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채권자 동의 받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 절대 갑한테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 얘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얘가 혹시 이행 못하면 누구한테 가서 받을 수 있어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으니까 늘어난 거 아니야 범위가 예? 그러니까 갑이 을이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고 혹시 얘가 뭐 하지 않아도 이 채무는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갑에 뭐 받을 필요가 없어?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병전적 채무가 나란히 있다는 말이야. 나란히 병전적으로 했을 때는 채권자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아니고 여기 채무자가 있고 똑같이 있는데 갑 다음에 을 을이 뭐하고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자 을이 자기 채무는 면제받으면서 면제받으면서 병이 채무를 가져가기로 약속하는 경우 있지 그러면 갑이 이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왜 그러냐면 을은 재산이 좀 뭐야 이렇게 많은데 얘는 재산이 거의 없어 그러면 채권에서 분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걸 이제 지 채무는 면제받고 요 채무가 하나 남아있지 이걸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그래 뭐라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왜? 갑한테 뭐요? 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 받는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의 동의를 받아서 매매계약하는 거 아니죠. 갑을 매매하고 대금을 을이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갑이 아니 병한테 준다 했을 때 병의 동의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럼 병전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동의받을 이유가 없지. 플러스란 말 자기한테. 아셨어요? 근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동의를 받아야 돼. 시험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문제 있길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또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 이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또 인터넷 뒤지고 뭐하고 보지 마, 이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뭐야? 생각하고 병전적일 때는 채권자한테 뭐하다? 유리. 면책적 채무인수는? 불리해. 그러니까 채권자 뭘 맡아야 돼? 통일을 맡아야 돼. 이거는? 통이 만들 이유가 없어. 기억?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면 설립증 법인을 제3자로 해서 체결될 수도 있다. 제3자는 보통 자연인 또는 뭐죠? 법인. 자연인 이전 단계가 뭐지? 태아. 태아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태아도 돼. 곧
출생할 거 아니야. 이 설립증 법인도 곧 설립등기 할 거 아니야. 자연인 이전 단계가 태아고 법인 이전 단계가 뭐야? 설립증 법인이란 말이야. 제3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 낙약자는 유학자와 수익자. 유학자, 갑, 수익자, 갑병이지. 낙약자가 관여할 바가 있는가? 관여할 바가 없잖아요. 유학자,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이것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유학자나 낙약자는 제3자라는 계약이 통정 허위 필요성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 표시 가면 107, 108, 109, 110조 무효, 무효, 취소, 취소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있잖아. 거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이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다음에 미음. 수익 의사 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뭐 할 수 있으나 청구할 수 있으나 유약자가 위 수익 의사 표시 후 낙약자의 귀책세를 계약을 뭐 한 경우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익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수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해제가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을로부터 돈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제 채무불이행이 있었잖아. 그럼 뭐로 바뀐 거야?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같은 거야. 아셨어요? 그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업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 계약의 경우 요약자 갑은 낙약자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옷 제3자라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서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요 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옷 시옷을 기억하라.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요약자 원상회복 수익자 손해배상 기억하세요? 낙약자 채불이 있게 되면 네? 유약자가 원상회복 청구를 낙약자한테 해요.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또 낙약자가 해제에서 원상회복도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요약자한테 하는 겁니다. 34번 가지고 한번 제3자를 하는 계약 가지고 한번 견뎌보는 거야. 자, 34번이었고요. 우측에 한번 35번까지 가볼까요? 35번. 갑은 을에게 자신 토지 1억 원에 매달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1억 원이 있으므로 을이 병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갑과 병. 갑과 병. 대가 관계죠?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했다면 을은 병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병세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에? 누구는? 을은 병한테 항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갑과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 무효가 되더라도 병이 선의인 경우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가 아님 주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갑의 채불로 을이 매매계약을 뭐했다? 해제했다.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요구한다? 요약자한테 합니다. 유약자가 원상회복을 낙약제 하듯이 낙약제도 원상회복을 누구한테? 유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을의 채불로 인해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수익의사 표시한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옷,
셧, 수익자, 손해배상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을이 병에게 상당 기간 정해서 잔금에 대한 수익 여부 확답을 뭐 했으나?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뭐요? 받지 못하였다면 병이 계약 이익 받기를 뭐 한 것?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두 개네. 3번도 되고 몇 번도 된다? 5번도 된다. 근데 해설을 보니까 전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해설 전혀 안 맞죠? 그래서 35번 정답 몇 번? 3번과 5번 두 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55페이지 계약의 해제, 해지 들어갑니다. 해제, 해지. 단독행위의 해제, 해지 있다, 없다? 네? 계약의 아니 제목 보라마. 제목이 뭐야? 그 물었어. 단독행위 해제 해지 있다 없다? 거기 쓴 게 계약의 해지 해지야. 단독행위 해제 해지야. 그러니까 단독행위 해제 해지가 거기 써 있냐고? 이거 없어. 세 번째, 합동행위의 해제 해지 있다 없다? 거기 써있냐? 합동에 적혀있냐고. 그래서 해제, 그러니까 제목 보고서 제목에서 제목을 왜 달아놨을까? 제목에 깊은 뜻이 담겨있으니까 그걸 제목으로 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제목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자꾸 잡으려면 안 잡히고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봐. 그러면 답이 보여. 잡으려고 하면 답 절대 안 나와. 그냥 가만히 뭐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막 그냥 가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하루에 내가 한 문제씩만 풀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한번 연습해봐. 학결혼 한 문제, 민법 한 문제, 공법 한 문제, 세법 한 문제, 등기법 한 문제, 중개사법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그냥 한 문제씩만. 그치? 그 질문을 충분히 뭐 한다? 이해하고.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많이 풀어놓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뭐야? 제대로 한 문제라도 이렇게 매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게? 그게 우리 나중에 실력이나 쌓인다니까. 민법 일곱 문제 하는 것보다, 에? 학결혼 하나, 민법 하나. 왜? 2차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2차 언제 할 거야? 포기? 그러면 안 돼. 2차도 틈틈이 뭐 한다? 그러면 한 번씩 하면 되잖아. 한숨 쉬지 말라니까. 버릇이야, 그것도 자꾸. 그래서 한 번씩 쫙또 하시란 말이야. 그럼 제목이 뭐야, 지금? 해제해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해지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법률행위 해제해지하면 틀려. 그럼 거기 계약의 해제해지 있죠? 옆에다 반대 화살표. 법률행위의 취소. 이렇게 적어봐. 법률 행위의 뭐다? 취소. 오른쪽에다 똑같은 크기로 반대 화살표 하시고. 아니, 계약의 해제 있잖아. 옆에 박스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하시고 뭐 써라? 법률 행위의 취소 쓰란 얘기야. 그럼 제목이 뭐야? 그럼 질문할게. 단독 행위의 취소 있습니까? 해봐 이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법률행위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면 단독행위의 취소도 있고 계약의 취소도 있고 합동행위의 취소도 있습니다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의 적용 범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다 들어가는데 해제, 해제의 적용 범위는 단독행위, 합동행위였고 계약만 적용 범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럼 계약은 무슨 편에 있어? 3편 채권법에 있고 법률행위는 1편 총칙에 있잖아. 법률 취소는 몰라요? 다 알아. 그럼 취소의 적용법이 뭐다? 단독행위 취소도 있고 계약의 취소도 있고
합덧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하면 입이 아프니까 세트 명칭을 잡은 게 뭐다? 법률 행위라고 잡았다. 자, 37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 실권, 약관, 상실된다. 권리가. 권리를 상실시키는 뭐야? 약관은 해제권 유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행위가 있는 것으로 말한다. 해석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뭐 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있죠? 이게 실권, 약관 이를 든 거야. 매수인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뭐 하지 않으면 자, 중도금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로 묶으시고요. 이행 지체의 이다 아니다? 지체가 되죠? 따라서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세 번째,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길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제공하여야 자 이행 제공하여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죠. 그때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해제가 돼. 키워드가 이행지체야. 그러니까 중도금하고 잔금 이 두 글자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중도금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지만 잔금 줄 때는 동시이행관계가 되죠. 그래서 2번, 3번 조심하셔야 돼요. 중도금과 뭐다? 잔금.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합의해제였어요. 합의해제는 계약이죠? 너도 싫고 나도 싫다. 그러면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다른 사재감론한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합의했을 때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된다. 합의 해제했으면 판례 안 가더라도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 해제 관련된 거 있잖아요. 예? 부당 이득, 그죠? 이자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 합의한 내용대로 가라는 얘기야. 합의가 거기다 이자 붙여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고? 이자 붙여가면 된다. 그런 얘기야. 37번은 5번. 자,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39번. 을이 최고 없이 해제 쓰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없이. 자, 기억. 을이 병소유 토지임을 알고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뭐 했으나? 매수했으나 갑의 귀책사유로 수익권 이전이 뭐 됐다? 불능한 것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행 불능이죠? 그럼 뭐 없이? 최고 없이. 두 번째,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 이행 기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이행 지체는 최고를 유하겠지만 지금은 명백히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했으면 최고 없이. 디귿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길이 뭐였다? 지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 지체니까 최고를 해야 되겠죠. 리얼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전대차 보증금 중도금 모으면서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금 반환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뭐 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행 지체임으로 최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꼭 한 문제 여기서 나와요. 보면 39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259페이지 갑니다. 42번 갈게요. 법정해제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명백히 표시하면 굳이 취급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 채무 뭐요? 이행 제공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죠. 두 번째, 채무 이행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자, 현저히 과다. 가로목 끄세요. 너무 많다는 얘기죠. 채권자가 취득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뭐다? 명백한 경우. 가로목 끄시고. 이럴 경우는 그 채권은 해제권 행사 요건인 채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문장 안에서 답이 있어요. 현저히 뭐하다? 과다. 거절할 것이 뭐다? 명백. 이런 채권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계약을 뭐했다? 해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한 번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은 소급주로 막은 거야. 끝났어. 따라서 뭐가 있는 사람도 귀가 있는 사람도 해제 효과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뭐 해주면 될 테니까 손해배상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죠. 갑하고 을하고 했는데 갑이 토지를 팔았는데 갑이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열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응? 해제를 해버린 거야. 그럼 해제. 해제하면 어떻게 돼, 이 계약은? 올라가서 매매 계약은 뭐야? 그게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토지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에? 또 오르니까 또, 또 이상한 짓 해. 빨리 토지를 이전해달라. 뭐야? 토지를 뭐 해달라? 이전해달라라고 뭐야? 이 요거 들어온 거야. 그럼 가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설령 뭐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 뭐가 있었어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계약은 끝났다. 아시세요? 네. 왜? 토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도. 이쪽에서 해제 얘기는 끝난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쪽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자,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무효 주장하는 거 관계 있습니까?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응? 반하지 않습니다. 자, 허가지역에 무슨 지역? 갑을 허가 빼먹고 을병 허가 빼먹고 갑에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갑병 허가 맞고 등기 넘어갔어. 그럼 토지가 바로 한 거지? 네. 에? 팔았는데 나는 갑이 을한테 1억이고 을은 병한테 뭐야? 2억을 받았어. 에? 근데 그 토지가 뭐야? 현재 10억이 돼 있어. 그럼 갑은 강행법 위반했지? 네. 무의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러면 당사자끼리는요, 배신자야. 갑, 을, 병, 자기들끼리는 배신자라고. 나쁜 놈이지, 왜? 신의를 저버린 놈이지. 자기들끼리는. 근데 법에서는 갑이 무효를 주장한 것도 왜 관계가 없느냐? 원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 아니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뭐야? 무효로 했으니까 원래 없던 걸 원래대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관계 없다는 거야. 근데 내부적으로는 배신자 낙인 찍힌단 말이야. 근데 법적으로는 뭐다? 없던 것을 원래 없던 걸로 해서 없던 걸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행법규를 뭐한 사람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명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해서? 그래서 가끔 그거 있잖아요. 내부자 고발해가지고 뭐 비리를 신고하게 되면 돈을 얼마 준다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신고해 돈을 받았어. 에? 이득은 있겠지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혹시 알려지게 되면 주변에 싸늘한 뭐야 눈빛에 뒤집힐 거란 말이야. 법적으로는 옳아 틀려 옳은데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난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42번에 4번 3번 설명드렸고요.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목적물이 타인에게 뭐가 돼서? 양도 돼서. 전세권 설정 등기 이행이 뭐야? 불능됐어. 그럼 불능은 최고해봐야 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전세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뭐야? 이행 제공 요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계약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부수적 채무 위반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 부수적 채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했는데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마지막 뭐죠? 공과금 또는 관리비 있지. 마지막 관리비를 누가 내주기로? 매수인이 내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관리비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본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42번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261페이지 45번 갈게요.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다시 또 뭐라고 했어요? 이를 적법하게 철회. 그러면 이행 지체일 때 예? 이행하지 않겠다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어떻게 돼? 최고 없이 해제하면 되잖아. 근데 이를 적법하게 뭐 했다고? 철회했으면 본래 이행 지체로 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야? 그러면 이거 그냥 논리적인 문제 아니에요? 자, 처음에 뭐 했다고요? 이행 지체였어. 에? 그럼 이행 지체인데 얘가 뭐 했어요? 처음에? 명백히 뭐야? 명백 거절했어. 안 하겠다고. 에? 근데 뭐야? 다시 또? 적법하게 뭐 했어요? 철회했어요. 그럼 본래로 간 거 아니야? 이행지체 명백하게 이행거절 의사 표시하면 원래 뭐 할 필요가 없어? 최고 없이 바로 들어가는데 적법하게 철회했으니까 뭐야? 다시 본래로 간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돼요? 최고 해야 안 가고 있을 때 해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논리 못 쓰냐 일본은. 문장 자체가. 두 번째, 허가 구역을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허가 지역, 허가 지역 1. 불확정 무효 2. 확정 무효 3. 불확정 유효 4. 확정 유효. 응? 불확정 무효죠? 그래서 허가 받기 전까지. 예? 허가 지역의 특징, 허가 지역의 특징, 허가 받기 전. 자,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없다. 아셨습니까? 계약은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약서 썼어, 안 썼어? 성립했단 말이야. 근데 뭐예요? 효력이 없다. 협력 의무는 있어 없어?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단 말이에요. 자, 매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 채권적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야?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여기서는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계약금은 다다다다다다 줬어 안 줬어? 줬으니까 해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해약금 해제 해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죠. 협력금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매수인이 약속한 중도금을 안 줘. 뭘 안 줘? 안 줘. 그 이쪽에서 뭐야? 협력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중도금 지급 계약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관계다? 동생 관계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력 의무가 있다. 만약에 협력 의무를 하지 않아.
자, 소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소 제기 가능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협력 의무 위반을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는 안 된다.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해제는 법정 해제를 얘기하는 거야. 뭐 안 된다? 해제는 안 됩니다. 맞는 지문. 세 번째, 채무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됐다. 채권자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 유보는, 약정 해제권 유보가 뭐죠? 약정 해제 특약은 이런 뜻이야. 약정 해제권 유보는 뭐라고요? 약정 해제권 특약은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뭐요? 미칠 수 없다. 아우, 이런 말이 제일 힘들어, 이런 말들이. 갑이 건물 신축 중이야. 신축 중인 이 건물을 우리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특약을 달았어요. 자, 8월 31일까지 허가 안 나면, 뭐 안 나면? 이 갑, 이 을, 내가 뭐 하겠다, 이 계약을 해제할 것이다. 그래서 산 거야, 이렇게. 이게 약정해제 특약이야. 무슨 특약이야? 약속을 정해서 해제권을 누가 갖는지 특약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청을 했어. 그 계약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계약금 다 줬어. 그 다음, 뭘 줘야 돼? 중도금 날짜가 다가왔어. 질문할게. 중도금 주는 사람은 변제기 맞아요? 저쪽에 갑은? 아이고, 무슨 관계 아님? 동생 아니네. 항변권 있어 없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다? 이행지체이다가 되죠. 최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최고를 해야 되겠지. 그러다 갖고 와. 법정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 다음에 원위치 시켜달라. 그럼 여기 무슨 특약은? 법정 해제. 예. 영향 미쳐 안 미쳐?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함께 묶지 말란 얘기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무슨 특약이 있어도, 약정해제 특약이 있어도 법정해제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지요. 다섯 번째,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실 때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뭐야?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걸 해제해지권의 불가분성이라 한다. 무슨 성? 당사자가 갑, 을, 병 이쪽은 세 사람이야. 한 묶음이에요. 여기는 정이야.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했어. 무슨 계약? 매매계약. 근데 이쪽에서 해제를 하고 싶어, 갑, 을, 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도 하셔야 되고 을도 하셔야 되고. 이게 뭐야? 전원, 으, 로, 부터, 이쪽에 뭐 한다? 해제한다. 그 얘기야. 이쪽에서 해제하고 싶어? 네? 얘한테도 해야 돼. 얘한테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얘한테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응? 전원에 대하여. 아셨습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입장이야. 여러분 정입장이야. 응? 정이, 여러분 정의입장이야. 그럼 이때는 특약을 다르란 말이야. 특약을. 뭐라고? 그럼 이런 얘기야. 정은 이 갑한테만 하고 다 끝난 줄 알았어. 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단 말이야. 왜?
전원에 대해서 해진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그 사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 만약에 토지 가격이 막 이렇게 뭐야 올랐으면 여기서 뭐 할 거야? 중도금, 잔금용 막 뭐 해버릴 거야? 공탁 걸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 입장이라면 특약을 달아서 뭐라고? 수인 중 한 사람한테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뭘 달아놨으면? 들었으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인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됐어. 수인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날라갔어. 그럼 나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을병도 날라가는 거야. 그래서 행사와 소멸에서 불가분성이 있다. 무슨 성? 45번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47번 가겠습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뭐가 됐다? 철회됐다. 그럼 본래 이행지체죠. 상대방선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 기간을 뭐해서? 정했어. 취관 후가 아니면 채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고. 두 번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행이익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이 이행이익입니다. 그래서 모를 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입니다. 모를 때 무슨 배상은? 이행이익이야. 근데 실익이 나오는 것이 있었지. 명칭 어디? 계약 체결상 과실에서는 뭐야?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병. 실뢰이익 배상이 거기서 딱 하나야. 실뢰이익은.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 모를 때는 이행이익으로 가세요. 다음 세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해서 잔대금 지급길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는 보통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예?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등기 서류가 제공되지 않으면요, 이행지체가 아니란 말이야. 아시세요? 그럼 서로서로 변직일 때는 어떻게 이행지체가 되는가? 내 것을 던지면 되는 거야.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잔금 안 주잖아. 그럼 지체가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동 해제가 되는 거야.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을 모여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뭐가 되기 전,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받아 주임법상 대항력권 갖춘 누구? 임차인에서 계약 해제로 소유권 회복한 누가? 제3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뭐 한다? 부담한다. 여기 키워드가 뭐죠? 키워드는 해제 전야. 전. 그러면 해제 전, 네? 그 매수인 등기는 유효등기야 무효등기야? 유효등기잖아. 해제 전 매수인 등기는 유효지. 유고. 그 뒤에 또 임차인 들어가 있지. 근데 대항력까지 갖추고 있잖아. 그럼 뭐다? 제3자 보호 대상 이단이다. 있다. 방패. 뭔패요? 방패. 방패. 키워드는 뭐다? 해제 기준. 이전 유효등기에 연결된 사람.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했는데 중도금만 줬는데 뭐만 줬는데? 중도금만 줬는데 등기를 넘겨줬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을한테. 이 등기는 유효화 등기죠. 그러다 잔금을 안 줬어. 뭐라 줬다?
잔금을 안 줘서 할 수 없이 지체가 돼서 최고에서 안 갖고 와. 그럼 뭐야? 계약을 해제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해제, 대기 이쪽은 뭐야? 여기에 병이 주택 임차인이 뭘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 계약이 뭐가 돼도 수익권은 넘어오겠지. 해제가 되면 이 등기는 뭐가 돼? 무효 등기가 된단 말이야. 이걸 골라보세요. 원인 X, 결과 X인 유인성이다. 원인 X, 결과 동그라미 무인성이다. 원인 있고 결과가 있잖아. 이거일 때 이것도 X다. X일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 X가 여기다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어 없어? X잖아. X. 이게 유, 있다. 인. 성이다. 그런 얘기야. 원인이 결과에 영향 안 미치네. 뭐란다? 무슨 성? 팔레트도? 에? 보기 좋잖아. 예쁘잖아. 아, 머리 복잡해. 왔다 헤매요. 무슨 성? 그래서 유인성에 따라서 이 등기가 무슨 등기가 됐다. 무효 등기가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떡하란 말이야, 얘는.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그러면. 죽어, 살아? 살아요. 왜 살아? 이게 위에 썼잖아.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됐지만 이걸 얘가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갑이. 그 얘기 한 거야, 5번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누구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뭐가 되기 전? 해제되기 전. 그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전 주택을 임차받아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 못된다. 갖춘 임차인에서 계약 해제로 소유권 회복한 제3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뭐예요? 간다는 얘기예요. 보호 대상입니다. 47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49번 가겠습니다. 계약 해제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1.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 채권 동그라미. 양수하여 이를 비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두 번째.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채권 동그라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세 번째, 해제 대상 매매계약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 동그라미.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이제 볼게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매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갑은 대금 채권이 있고 을은 재산권 채권이 있겠지. 근데 이 채권에 뭔가 연결돼 있어. A라든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응?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서 계약을 뭐하게 되면 해제했습니다. 그럼 계약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X야? 처음부터 X야?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뭐가 X야? 갑이 을한테 부동산 팔았지? 그러면 이 매매가 X이 되면 이 채권도 뭐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소멸되는 채권에 붙어 연결된 사람들은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근데 해제가 되더라도 이 부동산은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러니까 여기서 을 등기된 이 부동산은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 물건에 연결된 누구는? 병은? 보호 대상이다. 그 얘기.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멸되는 채권에 붙은 사람도 있지.
이런 걸 이제 썩은 동아줄이라 한다. 뭐요? 썩은 동아줄에 작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동산 연결된 사람 있지? 요건 금동아줄. 뭐라고요? 금동아줄 일단 갖추고, 그 다음에 뭐야? 완벽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 연결된 사람이. 금동아줄 플러스 뭐다? 완벽 권리. 아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3번은 해제가 되더라도 부동산은 그대로 있잖아. 그 부동산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뭐한 사람이야? 가압류 딱 붙었다는 거야. 찍었다는 얘기지. 근데 1번, 2번은 채권을 양수했잖아. 그럼 채권은 사라지는 권리 아니야. 그래서 뭐가 아니다? 썩은 동아줄이야. 근데 4번, 5번도 봐. 4번은 주택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누구로부터? 매수부터 매매계약이 뭐가 되기 전? 해전. 주택 있지? 주택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 근데 임차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 그럼 이건 완벽 권리가 아니잖아. 금동아줄은 맞지만 뭐야? 완벽 권리가 아니라서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근데 거기 2번은 뭐야? 3번은? 금동아줄이고 뒤에 뭐야? 완벽 권리지. 에? 그럼 다섯 번째 그 봐.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부터 목적 부동산은 뭐 했어? 증여받았어. 그럼 뭐 부동산은 뭐야 그러면? 금동아줄 맞아. 근데 뒤에다 뭐야? 등기를 안 했잖아. 그럼 완벽 권리가 아니잖아. 아 그럼 뭐야? 써봐. 49번. 아무데나. 썩은 동아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지 뭐가 기억이 나거든. 지금 머릿속에 꽉 차있지 지금. 그러니까 흔들어도 안 나와. 머리가 맑아야 맑지도 않아. 그죠? 머리가 안 맑으면요. 가끔은 쉬어. 놀아. 일주일 내내 머리 부서 공부하지 말고 가끔 머리를 비워줘야지 들어갈 거 아니야. 여백에 미라는 거 아시죠? 근데 너무 놀면 안 되고 딱 하루 날 잡아가지고 뭐야 그냥 푹 그래서 놀아가서 가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뭐 산을 가서 뭐야 응? 타든지 그래서 머리를 싹 비우고 뭐야 또 맑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매일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병든 닭 있지? 이렇게 그러면 안 좋아. 나중에 몸도 아프면 안 좋으니까 건강도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 챙겨야 돼. 나중에 쉬올 때 가서 몸 아파봐. 그때 날개 난다니까. 아픔을 왜 아파요? 아프고 싶거든. 쉬고 싶거든. 근데 아플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아프면 되는데 아프면서 계속 뭐야 징징징징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 자꾸 뭐야 더 아플 때 아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아프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병이 계속 좀 오래가 안 가. 빨리 완쾌가 안 되고 자꾸 뭐야 늦게 이제 완쾌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력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고 싶을 거야. 지금 들어놓고서 그냥 거기서 링겔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링겔 맞으며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분도 목에 또 문제 와가지고 또 뭐야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건강 잘하세요. 자, 썩은 동아줄은 뭐예요? 권리. 사라지는 권리에 연결된 사람은 썩은 동아줄이야. 그러면 사라지는 뭐야? 물건을 잡고 있는 사람 뭐야? 금동아줄은 맞는데 금동아줄에도 플러스 뭐야? 완벽권리. 그럼 글자를 맞춰드렸잖아요 지금. 금동아줄 그죠? 금동아줄 몇 글자야? 네 글자지. 거기다 뭐야? 완벽권리. 그러니까 3번은 금동아줄 플러스 완벽권리인데 4번 5번은 뭐야? 금동아줄은 맞는데 완벽 권리가 없단 말이야. 1번, 2번은 완전 뭐고? 왜? 매매 계약이 X가 되면 거기에 연결된 채권은 전부 다 뭐하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지금 한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 뭐요? 썩은 동아줄 하고 뭐야? 금 동아줄 해놓고, 썩은 동아줄은 어차피 매매가 X 되면 매매 관련된 채권들은 전부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뭐 본질 가치가 없고, 금 동아줄은 맞지만 또 지가 또 뭐 해야 돼? 완벽 권리를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49번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옵시다.